아 근데 이게 얼마나 높냐면 네네. 옆에 지금 진짜 버스거든요. 진짜네? 진짜 버스랑 같이 가요. 아 인사했어야죠. 저 학생들하고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아, 학생들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네. 와 학생들하고 진짜 시야가 같네.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오늘 제 복장이랑 좀 맞지 않나요 이거? 그 GMC 시에라 요거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파티를 연다래.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레드? 그리고 이게 진짜 아메리카의 픽업 트랙의 완전 전설이거든요. 120년대 때요. 아, 여기 이제 GMC 시에라의 드날리 X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근데 이거 덩치가 네. 와, 한 덩치 하네요 정말로. 네, 진짜 장난 아니죠. 일단 이 차 폭이 2.65m 와. 하다 보니까 일단은 웬만한 주차선 다 밟겠죠? 길이가 그쵸? 거의 6m예요. 와.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 차의 뭐 장단점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차는 진짜 매니아들을 위한 또 캠핑족 또 이 차로 정말 특별하게 쓰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에서 나온 차거든요 이게. 호피님 근데 이거 진짜 변신할 것 같지 않아요? 와 근데 진짜 무슨 로봇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트랜스포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바로 그냥 어디 누르면 변신할 것 같아. 역시 미국 차 하면 특징이 뭐예요? 크롬 아닙니다. 아 크롬. 그리고 얘를 원래 보통 우리가 차를 리뷰할 때 네. 멀리서 한 방에 딱 보여주잖아요. 네.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 안에 잘 안 들어와요. 아. GMC라고 써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드날리 X 에디션은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반 드날리는 이제 레드로 들어오게 돼요. 아 네. 이게 상위 트림이네요 그러면. 네 상위 트림. 이게 이제 9,500만 원. 아 요쪽에 이제 주간 주행 등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이게 특징나게 나 있는데 요쪽에도 깨알같이 GMC라고 다 써있네. 라이트가 요쪽에 또 시에라라고 써있고 근데 이게 트럭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인가 이게? 근데 이 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막 뭔가 매니아만 탈 것 같고 막 특별하게 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 차로 일도 하고요. 산업 현장, 농업 현장 진짜 일하러 다닐 때 있죠. 그렇게 타고 다니는 차예요. 근데 미국에서 거의 판매율 거의 1위라고 하던데 왜냐면 너무 많은 현장에서 쓰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차는 이제 우리는 이게 5인승이거든요. 네. 거기는 진짜 2인승. 아 앞좌석만? 네 트럭 적재양이 거의 2.4m가 넘어요. 그래서 풀사이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의 요 정도 아닌가요? 운전자가 제 키 정도는 돼야 아 사람이 앞에 있구나. 그리고 이거 운전을 진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프레임 바디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H자로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바디가 다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가 이제 견인을 할 때 굉장히 튼튼하게 견인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야 요쪽은 진짜 딴 이건 진짜 실전이다 실전. 네? 이거 뭔가 헬스장에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차가 도로에서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네. 명찰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 6.2리터. 아 야, 하루에 물 3리터 마시기도 힘든데. 아 6.2리터 8기통. 파워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유광, 무광 섞어놨네요. 네. 아, 그렇죠. 이런 데 무광이고 이런 데 유광이고 이 휠 사이즈가 22인치인데 이 타이어 두께 때문에 더 커 보여요. 아, 근데 차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한 번에 옆모습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앵글에 다 안 들어와요. 아, 무슨 우리 지금 버스 리뷰에 이쪽 있잖아요. 네. 이 발판에 발을 한번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렇게 발판이 오. 딱 이렇게 뒤로 여기를 닫은 여기를 닫은 여기까지 뒤로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아, 물건을 뺄 때 이렇게 올라와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까지 뒤에 나 있는 모습이고, 딱 해서 탁 닫아주면 다시. 아, 2단으로? 탁, 착상. 야. 요거 좀 많이 편리하죠. 저건 되게 괜찮네요. 어른들이 어디 놀러 가면은 고속 쳤잖아요. 아니, 여기서 광 잡고, 쓰리고 가고, 요 크기 보시면 이게 풀사이즈거든요, 이게. 아, 근데 풀사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아, 일단 이제 뭐 건축에서 2.3m 하판 알죠? 그 하판의 크기를 풀사이즈라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원래 그 하판이 요게 다 들어가서 풀사이즈라고 해요. 요쪽에도 이제 탁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오우씨. 아니 어디 느낌 좀 나나요? 한 방에 다 안 들어오죠 지금. 야 이거 찍을 방법이 없네 옆모습을. 걸어가면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드 미러가 이 정도 돼줘야 되지 않나요? 아, 이게 진짜 상남자 사이드 미러 아닙니까? 요게 그리고 또 광각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드 미러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요쪽까지 다 크롬을 달아놨어요. 지금 창문 라인하고 이런 데도 다 크롬이고 이쪽에만 그나마 이제 유광 하이그로시 요쪽으로 딱 해놨네요. 아 간지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딸깍이 없어요. 어? 그냥 어느 누구나 다 열 수 있어요. 뭐 기름 빼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잠금 장치가 없어요 진짜? 네 여기 바로 구멍이에요. 저도 이거 없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이게 뒤에가 네. 판 스프링이네요. 아 앞 타이어에는 서스펜션이 달려있고 적재 공간에는 스프링이 달려있고 화물 적재하기에는 용이하게 하려고 아마 일부러 스프링 저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판 스프링 식으로. 아 그래서 이 차가 화물차로 들어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세금이 좀 싸요. 뒷차 속도 보여줄게요. 다리고 가봐. 야. 아니 나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좀 과하게 넓은 거 아닌가요? 아, 공간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이쪽에 이제 다 천연가죽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푹신해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거. 아 이제 또 저기서 클럽 파티가 열린다고 하네요. 갔다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아, 저분이 아나운서분? 아, 우리 클럽 파티를 이어가실 분이에요? 네. 오늘의 MD? 네. 아. 저분 전문님이래요? GMC에? 네. 모든 분들의 삶이 높고 가장 멋지길 기원하며 드날리 뜻이 드날리 개츠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츠비? 아, 미국인가? 아, 내가 사진 하나 레코드판? 카메라 지금 설치하고 올 거야. 이런 기계가 따로 파는 거예요? 1. 아, 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미국 감성 같나요? 아, 지금 그 캘리포니아로 떠나고 싶어요. 아, 지금 기타 한번 치고 싶은데. 재미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재미로 하다가 여기서 우리 네. 오늘 차 놓고 가야 돼요. 아, 진짜요? 샴페인 CF.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쉽네. 파티를 좀 즐겨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되네. 아, 그러네요. 그래도 음식은 맛있네요, 되게. 네, 맛있네. 위에 버튼 있잖아요. 여기만 딱 열려요. 아. 이렇게 해서 가벼운 물건을 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여기까지 한 방에. 이야. 이거 미국 감성인데, 미국 감성? 웬만한 막 키 한 160에서 165 여성 있잖아요. 가로로도 누울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또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딱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이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170km까지 버틴대요. 두 개도 카메라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적재된 거 볼 때. 아, 두 개는 각도가 다르네요. 네, 백미러. 아, 백미러에 이제 카메라가 나오게 할 때. 네네. 그 이쪽에도 이제 카메라가 있고, 근데 적재량. 이 차에만 카메라가 7개인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그래서 220V 또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것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캠핑할 때 꽂아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이제 그 이 인절미 크기 봐봐요. 이 정도 인절미 돼야 되잖아요. 네. 얘는 인절미가 하나가 아니에요. 백설기가 하나씩 더 있어요. 백설기 하나씩 더. 이쪽도 보시면 이쪽에서 수납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야, 이거 뭐야, 또. 야. 아, 그리고 저기 화면 봐요. 저 정도는 나와줘야지. 아, 요 정도 굵기면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요 사이드, 요 가운데 이렇게 굵은 차 보셨나요? 뒷좌석 이제 열선이랑 이런 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통풍 시트는 따로 없네요. 아, 그리고 뭔가 이런 트럭 같은 거 하면 옵션이 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전동 시트랑 럼브 서포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도 다 있고. 아, 그리고 요쪽에 이제 모드 변경이 다 있구나. 4륜 하이. 4륜으로 언덕 올라갈 때. 2륜으로 언덕 올라갈 때. 저건 내려갈 때인가요? 네, 이건 오토. 근데 항상 오토로 놓고 다니겠죠? 그러겠죠. 우리는 인생은 오토니까. 아,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이거 GMC Sierra에 딱 탔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살짝 떨려요. 이렇게 큰 차를 너무 오랜만에 운전해봐가지고. 아, 그리고 근데 전 트럭에 진짜로 옵션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와, 이런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등에도 이제 바람이 나오게 돼 있고. 전 HUD가 있는 트럭은 또 처음 타봐요.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아예. 네, 15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앞에 것만 15인치고 이 앞에 이 화면도 거의 13.4인치 정도 크기가 되고 이쪽 화면도 되게 커요. 12.3인치. 근데 이게 만약 차가 작았으면 되게 커 보였을 것 같은데 차가 커서 작아 보여요. 아, 근데 이게 얼마나 높냐면 옆에 지금 진짜 버스거든요. 진짜 버스랑 같이 가요. 아, 인사했어야죠. 저 학생들하고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아, 학생들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네. 와, 진짜 시야가 갔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카메라 디지털 룸미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고. 네, 차가 워낙 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보고 다녀야 되거든요. 선입견을 자꾸 갖는 것도 그런데 이게 승차감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거든요. 리얼타이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고. 네. 이게 가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오프로드 달릴 때랑 이런 온로드 달릴 때랑 얘가 계속 이렇게 가변으로 서스펜션 조절을 해줘가지고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탈만하죠. 아니,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정숙성도 있고 승차감도 좋고 이제 뭔가 신세계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너무 무시했었나 봐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쪽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돼서 이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트럭 타고 있는 거 생각 안 나죠? 그죠? 그냥 세단 타는 거 같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아, 좋은데 생각보다 스피커 괜찮은데요? 보스 오디오? 아,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모드잖아요. 스포츠 또 얼마나 파워풀하게 나갈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한번 밟아본다.
호피님 뒷좌석에서 그 스피드감이 느껴지나요? 배기 사운드가 네. 우르렁하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그렇죠. 이 8기통의 엔진음 살짝 느껴오죠, 막.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나 일반 모드나 사실 큰 차이는 많이 없고 그냥 RPM 반응만 살짝 바뀐 느낌?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정말 좀 흙길이나 자갈길 이런 데를 좀 달려보고 싶은데 이 온로드에서는 굳이 스포츠 모드보다는 그냥 일반 모드 놓고 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핸들 열선도 있네 이러려다가 반자율 주행까지 달려있네요. 야 어떻게 또 이 트럭에 반자율 주행이 달려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화물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이랑 이런 것도 편하게 다 가능한 거예요. 호피디님 네. 뒤에가 좀 많이 흔들려요? 아까 저희가 그 승차감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길이 너무 막혀서 그랬던 거고 네. 지금 아까 살짝 달려봤잖아요. 네. 진동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트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을 정도? 기본 뭐 그 H자 프레임에다가 바디를 얹힌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흔들거림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프레임 바디 자동차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이런 온로드에서 그냥 출퇴근용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매니아 분들은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일단은 이 차가 수납 공간이 와 이쪽에 공간 기본적으로 많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컵홀더가 두 개 달려 있는데 아 이게 트레일러 할 때 이게 조절하는 건가요? 네, 여기 브레이크 감도 조절하시는 건데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감도 조절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위에 있는 게. 저희를 지금 찍어주신 분이 배우분이시래요. 배우. 네, 배우분이 지금 제 유튜브를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 배우 한 출연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 요쪽이 거의 창고 수준이라 와 요 차에서만 몇날 며칠 먹고 살겠는데 여기 음식만 넣어도? 그래서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들. 요쪽에도 220V죠? 네 220V로 바뀌었어요. 아 그럼 요쪽에도 전기코드를 꽂을 수가 있고 요쪽에 USB 포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은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이 차는 선루프가 없는데 이거는 옵션인가요? 옵션은 아니고요. 원래 네.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네. 선루프가 빠지게 돼가지고요.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럼 아예 없는 거죠? 어떤 모델인지요? 네 한국에 일단 들어온 모델에는 없습니다. 아 마스크 한번 보세요. 얼굴이 요만해요 여러분들. 진짜 네. 작으신데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에 출연하신 거예요? 최근에는 광고 중에 네. 우리은행 광고 촬영했었고요. 아이유님이랑 같이 같이 찍었어요?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배우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배우로 지금 6년, 7년 차 지금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 한번 그 자기 네? PR 한번 하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에서 보는 그날까지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 GMC 시에라를 또 이렇게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배우 일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싶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타면서 로봇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변신까지 못하겠더라고. 너무 많아. 도로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옆에 버스와 인사가 가능한 차고 주차 여권이나 이런 것들만 좀 괜찮으면은 이런 차는 한 번쯤 탐날 것 같고요. 우리 캠핑족들 이거 많이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또 매니아분들은 이거 좀 타고 다니거든요. 이 차는 진짜 제가 나중에 캠핑이랑 이런 거 좀 마련되고 집도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고 하면은 나중에 한 번쯤 정말 구매해보고 싶은 차입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차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